그리스어 가운데 메라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걸 어떠한 일에 쏟아붓는 걸 뜻하는 단어인데요. 나의 열정과 창의력, 온 마음을 쏟아부어 하는 모든 행위를 메라키라 부릅니다.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처럼 사소한 일도 영혼이 담겨 있다면 메라키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김상혁 시인은 시인의 말에 목욕 끝낸 아이의 복사뼈와 뒤꿈치에 로션을 발라준다고 적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떠난 뒤에도 매끌매끌한 저 발을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요. 그 지극한 사랑의 행위를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우리말로는 전심, 그리스어론 메라키라 부를 수 있겠죠.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올해 나는 무엇에 그토록 마음을, 전심을 쏟았던 건지를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한 김상혁 시인의 시집은 올해 5월에 발표된 우리들에게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올해 나의 메라키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나의 일부를 쏟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은 그리 뭐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겠죠. 12월 18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찾고 세자르 프랑크의 곡이었습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천상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곡 오늘은 조시 그로반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피아노는 데이비드 포스터가 연주해 주었고요. 5601번 쓰시는 분, 몹시도 추운 날 따뜻한 새음 앞에 앉습니다 하셨고요. 0654번 쓰시는 분, 다친 남편을 대신해 오늘도 전심으로 일하는 나의 아내 효영이 생각납니다 하셨네요.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키스 자렛의 곡이죠. 마이 송을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들어보시죠.
whenever skies look gray to me, and trouble begins to brew. On you, when fortune cries, lead me to me, and people declare you're through. Prove that even wise men can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콜 포터의 곡이에요. 1940년 뮤지컬 영화 브로드웨이 멜로디 오브 1940년이라는 뮤지컬 영화에 흘렀던 노래인데요. I Concentrate on You 였습니다. 영국의 재즈 가수인 클레어 마틴의 목소리 그리고 역시 영국 출신의 트롬본 연주자인 칼럼 오우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키스 자레트의 곡이죠. My Song 이 곡을 리차드 스톨츠만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의 클라리넷, 빌 더글라스의 피아노, 에디 고메스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한지연 씨, 다음 주 금요일이 방학인데 할 일이 많아서 야근 중입니다. 방학해도 교과 캠프 일주일, 영어 캠프 일주일에 직무 연수까지 받고 나면 1월도 그냥 지나갈 듯하네요. 내년엔 산에도 더 자주 가고 책도 더 읽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잘 사는 삶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그게 어서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강윤희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8개월 전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본방과 재방까지 듣고 하루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기계처럼 듣던 제 마음에 며칠 전 들어오게 된 노래 신청합니다. 까칠하게 말라있던 감정에 진홍빛 물이 스며들듯 긴장하며 달려온 저의 마음이 녹아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시면서 다시 듣고 싶다고 청하셨네요. 엘디아 게메키에라스, 카를로스 가르델의 명곡을 테너 가수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페루 출신의 테너 가수죠. 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que me quieras desde el azul del cielo. Las estrellas celosas los mirarán pasar y un rayo misterioso.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두 곡 모두 카를로스 가르델, 탱고의 왕이라 불리는 카를로스 가르델의 명곡이죠. 같은 영화, 엘디아케메 기에라스, 당신이 날 사랑해줄 그날이라는 영화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볼베르, 귀향, 돌아가다라는 의미죠. 귀향, 이 곡, 반도네온 연주, 오스발도 몬테스, 그리고 아니발 아리아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두 연주자들이었고요. 그 전에는 엘디아 케메키에라스, 이 곡은 테너
페루 출신의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그리고 조나산 볼리바르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박병섭 씨, 새음은 항상 따뜻합니다. 금년 저는 금년 저의 메라키는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오늘 인쇄 들어갔네요. 홀가분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한 해의 끝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 잘 하게 돼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박병섭 씨, 고맙습니다. 909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정하신 곡 이어드리죠. 세찬바람이 심술을 부리는 귀갓길입니다. 지난 삶을 회상하며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시벨리우스의 곡을 정하셨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피아노를 위한 13개의 소품집 작품번호 76 가운데 2번 에뛰드 연습곡입니다. 이 곡 노르웨이 출신의 피아니스트 라이프 우버 안스네스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핀란드의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곡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단테 페스티벌 작품 번호 56이었어요. 보체스 인티메, 친근한 목소리라는 현악 사중주곡의 선율을 직접 관현악곡으로 편곡했죠. 이 곡을 오늘은 네메이에르비가 지휘한 유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피아노를 위한 13개의 소품, 작품 번호 76 가운데 2번 제2곡 에뛰드. 이 곡은 라이프 우버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음악이 좀 따뜻하게 들리죠? 날이 추워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좀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9분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이어드리죠. 거장 화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의 앞면을 맡긴다면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미국의 한 카드 제조 회사는 실제로 예술가들에게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가들 중에 살바도르 달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죠. 물처럼 흘러내리는 시계와 앙상한 코끼리 다리 그림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살바도르 달리요. 초현실주의적 화가였던 그의 그림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반려됐습니다. 총 10개의 그림을 그렸지만 그중 2개만이 채택돼서 실제 카드로 만들어졌다죠. 그렇게 나온 2개의 카드마저 대중의 반발로 매대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전위적이고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거장의 그림을 되돌려 보낼 수 있었을까? 그림을 살펴보면 그때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림 속에서 산타클로스는 서랍으로 표현된 몸통을 열어서 문제의 흘러내리는 시계를 꺼내 보입니다. 또 양쪽으로 펼쳐진 크리스마스 트리는 트리의 형태를 닮았을 뿐 잎이 아닌 나비 날개의 그림자 또는 새의 날개로 표현됐죠. 불타는 것처럼 묘사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가 하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는 미이라처럼 그렸습니다. 성탄의 설렘과 기쁨을 전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초현실주의 느낌이 가득한 이 카드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도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밝고 따뜻하고 희망적이어야만 한다는 제약에서 한 걸음 비껴서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우리들 각자의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래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린 조금 더 이 성탄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죠. 어디서든 자기만의 화풍을 굽히지 않았던 살바도르 달리처럼요. 정말 정말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위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크리스마스란 말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정말 독특한 징글벨스였죠. 징글벨스, 이 곡을 벨라 플렉 앤 더 플렉톤스, 미국의 벤조 연주자인 벨라 플렉이 이끄는 밴드 더 플렉톤스의 연주, 그리고 알라시 앙상블의 피처링이었는데요. 알라시 앙상블은 투바공화국, 그러니까 러시아와 몽골 사이에 있는 투바공화국이라는 나라 출신입니다. 몽골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전통악기를 연주하면서 몽골의 그 유명한 흐미창법으로 노래를 하는 남성 트리오입니다. 벨라 플렉 앤 더 플렉톤스, 그리고 알라시 앙상블이 함께한 징글벨스 들으셨습니다. 2332번 쓰시는 분, 엄마야 뭔 소리래요? 근데 재밌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방금 들으신 징글벨스. 그리고 서인영씨, 징글벨의 변신이라고 물음표를 한 10개쯤 보내주셨네요. 네, 설명 들으셨겠죠? 이번에는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전해드리죠. 크리스마스 캐럴, 최신 크리스마스 캐럴 두 곡을 이어봤는데요. 먼저 이 곡입니다. 휴 마틴이 작사 작곡하고 주디 갈란드가 뮤지컬 영화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에서 처음 불렀던 곡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노라 존스, 미국의 팝 재즈 블루스 가수죠. 그리고 아이슬란드 출신의 가수 레이베이, 이 두 가수가 함께한 바로 한 달 전 2023년 11월에 발표한 음원입니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들어보시죠.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Next year, all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Gather near to us.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Rockin' Around the Christmas Tree 였어요. 브렌달리의 노래였는데 브렌달리가 1958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 나이가 14살이었어요. 14살의 브렌달리의 목소리. 이 곡 청하신 분 계시네요. 이말숙 씨, 145cm의 작은 요정, 요즘 차트 1위 달린다는 브렌달리의 이 노래 추천합니다. 요즘 뮤직비디오도 새로 찍었던데 참 아름다운 스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 194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4살의 목소리에 지금 올해 78세의 뮤직비디오를 새로 찍었습니다. 이 음원에 그대로 이 지금 내 모습을 담아서 찍었는데 참 이질감 없이 굉장히 재밌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더라고요. 브렌달리의 Rockin' Around the Christmas Tree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였는데요. 이 곡은 노라 존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가수 레이베이가 함께 노래한 듀엣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책 선물인데요. 음악 애호가를 위한 칵테일 안내서라는 그 소개 글이 아주 흥미로운 책, 칵테일과 레코드라는 책입니다. 술과 음식, 여행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 안드레 달링턴과 음식 작가이자 교육자인 테니아 달링턴이 함께 쓴 이 책은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명반 70장을 록, 댄스, 칠, 유혹 이렇게 네 챕터로 구성해서
앨범과 아티스트에 대한 음반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특히 각 레코드의 A면과 B면을 상징하는 칵테일을 소개하면서 마티니부터 최신 칵테일까지 140가지의 칵테일 레시피도 수록하고 있어서 아주 실용적이기도 한데요. 올 컬러의 멋진 음반 재킷 사진, 칵테일 사진들도 감상할 수 있는 이 책. 칵테일과 레코드를 애청자 10분께 선물합니다. 지금 방송 시간 중에 샵 9310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신청 문자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차드 보나, 소아프리카의 카메룬 출신의 베이스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노래도 하죠. 리차드 보나의 Reverence, 존경, 경외라는 곡입니다. 뒤에 괄호 안에 부제가 The Story of a Miracle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에는 팻 매스니의 기타 연주도 함께합니다. 들어보시죠.
카메룬 출신의 베이스 기타리스트 리차드 보나의 연주였습니다. 그가 곡을 직접 썼고요. 팻 메슨의 기타 연주도 함께한 Reverence, 존경, 경외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늦은 밤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브로커 OST에서 새처럼이라는 곡 전해드렸는데요. 정재일의 오리지널 스코어죠. 지난 주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의 영화 음악과 또 리슨 앨범의 음악들로 공연을 펼쳤었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엄청난 팬이라서 직접 팬레터를 쓰면서 이 영화 브로커의 음악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공연에서 들려주었던 곡 새처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4766번 쓰시는 분, 퇴근 무렵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쿰바야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Come by here라는 말이 쿰바야가 됐죠. 미국의 아프리카 그 노예들의 노동요였어요. 흑인 영가가 되었죠. 쿰바야, 이 곡을 오늘은 인디언 순이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언더그라운드 가수죠. 인디언 순이의 쿰바야 들어보시죠.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oh lord, 쿰바야.
Oh, who will plow the fields now? Or who will sow the corn? And who will mind the sheep now and keep them neatly shorn? The stack that's in the haggard, unthrashed it may remain. Since Johnny went to thrashing the dirty king of Spain. Bonnock in sorrow may retire, and the pipers and his bellows go home and blow the fire. Since Johnny, lovely Johnny, is sailing o'er the main along with other patriots to fight the king of Spain. And the boys will sorely miss him when money more comes around, and they find that their bold captain is nowhere to be found. And the people your likes will never
Country Girl's Lament였습니다. 아일랜드의 남서부에 있는 바닷가 마을 반트리, Country Girl's Lament.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조니 마든, 아일랜드계 미국의 휘슬 연주자 조니 마든의 연주, 그리고 아일랜드의 자매 가수죠. 언니 메리 블랙, 그리고 동생인 프란시스 블랙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는 쿰바야였어요. Come by here. 미국의 영가죠. 흑인 영가 쿰바야. 인디언 순이, 우리의 언더그라운드 가수인 인디언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지은 씨, 저는 올해 뭘 한 걸까요? 아직도 여전히 삽질 중이고 오늘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가 가고 소득도 없이 집으로 가야 하네요 라고 허탈한 마음을 또 보내주셨네요. 정지은 씨, 그래도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음악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을까요? 네, 위로를 드리는 마음으로 다음 곡 전해드리죠. 아르헨티나의 재즈 가수 카렌 수사가 노래하는 진지입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곡한 곡이죠. 레이 길버트가 영어 가사를 붙였어요. 카렌 수사가 영어로 노래하는 진지입니다. Sky, so vast is the sky, with faraway clouds just wandering by. Where do they go? If I only had words, I would say all the beautiful things that I see when you're with me. Oh, Gingy, like the sun off the wind in the tree. That's how my heart is singing, Gingy. Happy Gingy, when you're with me. I love you more each day. Yes, I do. Yes, I do. I'd let you go. Searching for you like a river that can't.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밤으로 가는 길목, 음악이 전해주는 쉼표 하나, 저율의 시간. 크리스마스 캐럴들 가운데는 경건한 분위기의 곡들도 있고 발랄하고 경쾌한 곡들도 있죠. 오늘 소개할 이 곡은 후자인데요. 1956년 빙 크로스비가 처음 불러 발표한 크리스마스 이즈 커밍,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입니다. 후렴에 등장하는 가사 May God Bless You, 신의 축복이 있길 이라는 부제로도 불리곤 하죠. 이 곡은 미국의 컨트리 가수이자 작곡가인 프랭크 루서가 작사 작곡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한편으로 나눔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크리스마스 정신을요. 가진 것이 없더라도 서로 신의 축복만은 빌어줄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노래 Christmas is a coming, 가사부터 전해드리죠. When I'm feeling blue, 왠지 좀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남자를 떠올려 봅니다. 눈이 와도 상관 않고 비가 와도 상관 않는 12월 내내 당신은 창문가에서 그가 노래하는 걸 몇 번이고 듣게 되겠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창가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달리고 새들은 울기 시작하죠. 이제 난 걱정할 시간도 괴로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신의 축복이 있길, 당신 신의 축복이 있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달걀은 에그노그에 담겨있죠. 다정한 사람에게 다정한 강아지를 선물하세요. 다정한 강아지가 없다면 다정한 고양이를요. 다정한 고양이가 없다면 신의 축복이 있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불빛은 나무 위에서 빛납니다. 늙고 지친 나에게 칠면조 다리를 주실래요? 칠면조 다리가 없다면 날개도 괜찮겠죠? 칠면조 날개가 없다면 신의 축복이 있길. 내게 나눠줄 것이 없더라도 신의 축복이 있길. God bless you, gentlemen, God bless you. If you haven't got a turkey wing, may God bless you. 크리스마스 is a coming and the cider's in the keg. If I had a mug of cider, then I wouldn't have to beg. If you haven't got a mug of cider, half a mug'll do. If you haven't got a half a mug, may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entlemen, God bless you.
If you haven't got a half a mug, may God bless you. If you haven't got a thing for me, may God bless you. Christmas is a coming, there's a tingle in the air. You can feel the joy of Christmas everywhere. If you listen, you can hear it as it echoes through the skies, and you can see it shining in the children's eyes. Christmas is a coming and the turkey's getting fat. Let's all put a penny in a poor man's hat. If you haven't got a penny, then a cheery smile will do. Christmas is a-coming, and may God bless you. See it every place. There's a kinder look on everybody's face. Everywhere you go, there's holly and the smell of Christmas trees, and bells that chime so peacefully across the breeze. Up above, the eastern star grows brighter in the skies, shining down with love in everybody's eyes. So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oo. Christmas is a coming, and may God bless you. 1956년 빙 크로스비가 처음 불러 발표했고요. 조니 캐시와 팻 분, 찰리 맥코이 등이 다시 부른 곡 Christmas is a coming, May God bless you. 오늘 조율의 시간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와 함께 전해드린 곡은 빙 크로스비의 원곡이었고요. 1956년 이어서 전해드린 곡 역시 같은 해에 발표된 버전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The Andrews Sisters와 닮은 꼴이에요. 쿠바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1950-60년대 활동했던 자매 트리오 데 카스트로 시스터스. 쿠바 출신의 그들의 성이 데 카스트로입니다. 데 카스트로 시스터스가 노래한 Christmas is a coming, May God bless you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이죠. 호두까기 인형.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듣게 되는 곡이죠. 그 가운데 눈송이들의 왈츠, 1막의 피날레 곡이죠. 이 곡을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USSR 스테이트 심포니, 소련 국립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just been introduced. I do not know you well, but when the music started, something drew me to your side. So many men and girls are in each other's arms. It made me think we might be similarly occupied.큰 홀에서 넓은 드레스를 끌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아주 경쾌하게 춤을 추던 장면 기억이 나죠? 뮤지컬 영화 왕과 나, 리처드 로저스 작곡,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 작사의 뮤지컬 영화 왕과 나 OST에서 Shall We Dance, 가장 유명한 곡이죠. 마니 닉슨,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인 데보라 카의 노래 목소리를 맡았던 마니 닉슨, 그리고 율브리너, 율브리너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했죠. 듀엣으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눈송이들의 왈츠, 예프게니스테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한 소련 국립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탱고 곡인데요. 플로르 델 리노, 아마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파블로 시글라,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죠. 그리고 키케 시네시, 아르헨티나 출신의 기타리스트, 두 탱고 연주자들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Flor del Lino, 아마꽃이었습니다. 파블로 시글라르의 피아노, 키케 시네스의 기타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0721번 쓰시는 분, 저는 방송 들은 지 몇 주 안 된 새내기 청취자입니다. 사실 계기가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 그 시작은 층간소음 때문이었어요. 윗집 아이들이 학교 학원이 끝난 후 둘이 놀거나 아니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우당탕탕 할 때 TV 음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타방송도 있지만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음악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풍족함 또는 생경함이나 독특함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애청자 자리 놓지 않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0721번 쓰시는 분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빌리 홀리데이 노래 전해드리죠. I'm a fool to want you입니다. I'm a fool to want you. I'm a fool to want you. To want a love that can't be true. A love that's there are others too. I'm a fool to hold you. Such a fool
to hold you. To seek a kiss, not mine alone. To share a kiss the devil has known. Thank you.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미국의 재즈 가수 빌리 할리데이가 부른 I'm a Fool to Want You였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작사 작곡에 참여해서 불렀던 곡이죠. 이 곡을 빌리 할리데이의 노래로 목소리로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When You're Smiling이었습니다. 뒤에 괄호 안에 이어지는 제목이 또 있죠.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당신이 웃으면 뭐 온 세상이 당신과 함께 웃을 겁니다. 라는 노래죠.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로 익숙한 이 곡을 오늘은 조 바르비에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가수 빌리 할리데이에게 바치는 2019년 앨범 Dear Billy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유림, 기술 홍성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